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재고가 엉망이라고? 모든 PC 부품 재고를 절반으로! PC 부품 시장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또다시 코인 때문입니다. 아니, 채굴장에 끌려갈 그래픽 카드가 남아있긴 하냐고요? 아니요, 그 시장은 이미 투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지금과 PC 부품 대란에서 비교 자유로웠던 저장장치들, 그러니까 SSD나 하드디스크들을 일자 그대로 휩쓸어 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아코인! 어쩐지 양치부터 해야 할 것 같은 이 코인이 PC 부품 시장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인이 내세우는 컨셉이 친환경이거든요. 아니, 치아코인이 친환경 컨셉인 거랑 PC 부품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치아코인의 개발자가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고성능 그래픽카드 수백 장을 24시간 360일 돌려가며 채굴하죠. 근데 그거 전기 엄청나게 처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더 이상 그런 낭비 말고 내가 만든 코인 쓰십시오. 이건 저전력 SSD를 채굴하는 친환경 블록체인이라 전기를 덜 먹는다고요. 시도를 해봅시다. 사실 개발자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보다 많은 양을 소모해야 한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전력을 지향하는 치아코인은 뭐가 다르냐고요? 일단 이름이 달라요. 친환경 컨셉에 충실하게 채굴이 아니라 파밍, 말 그대로 농사를 통해 코인을 얻었는데요. 이 마이닝과 파밍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흔히 채굴이라 부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뭐 밑에쌤도 아니고 단순 무식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로또번호 찍기예요. 랜덤한 로또번호를 우연히 맞추면 상금을 주듯 랜덤한 해시값을 맞추면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코인인 겁니다. 그럼 이 해시값은 어떻게 맞추냐? 로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말 그대로 무작위로 찍어야 합니다. 다만 1에서 45까지 자연수 6개만 맞추면 되는 로또와 달리 해시값은 보이시죠? 무작위로 찍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참고로 이 해시값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정확히 찾는 게 불가능해서 대략적인 근사치를 설정해두고 그 조건에 들어맞을 경우엔 정답으로 인정해줍니다.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경쟁 시스템이라 가장 먼저 그 값을 찾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코인을 주도록 설계돼 있고, 이 규칙은 비트나 이더나 치아코인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 치아코인은 앞선 두 개와 게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 로또 게임이 매번 새롭게 시작돼요. 게임이 시작할 때마다 컴퓨터가 새로운 해시값을 무작위로 만들어내 로또 용지에 적어내야 하고, 게임이 끝나면 당첨되지 못한 로또 용지들, 그러니까 해시값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런데요, 치아코인은 낙첨된 로또 용지를 모아둘 수 있어요. 애초에 치아코인은 로또 게임 시작 이전에 해시값을 가진 파일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뒀다가 앞에서 당첨 번호를 부를 때 내 하드에 그 번호와 맞는 로또 용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게 됐어요. 이더나 비트가 3번의 게임만을 위한 무작위의 숫자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그중 하나라도 해시값에 걸리게 하는 게 목표라면, 치아는 좀 더 느긋하게 무작위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고 해시값에 걸리게 하는 게 목표란 겁니다. 이렇게 속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치아코인은 이더나 비트와 달리 고성능 PC 부품들이 필요 없어지게 돼 전력 소모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이 코인 개발자의 주장인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치아코인은 로또 용지를 미리 뽑아놓은 뒤 그걸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당첨 게임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일단 그 로또 용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참고로 이 로또 용지를 치아코인 측에서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플롯의 용량이 꽤 크다는 거고, 이렇게 큰 용량의 파일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선 고성능 플러스 고용량의 SSD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플롯이라는 작업은 SSD에 고용량의 플롯 파일을 무한정 생성했다 지웠다가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 SSD의 수명을 문자 그대로 갉아먹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자의 경우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512GB SSD로 치아코인을 캐기 시작하면 30일 만에 해당 SSD의 수명 한도에 다다를 정도로 하니까요. 치아코인 플로팅이 SSD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채굴러, 아니 농사꾼들도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코인의 인기가 더 올라가면 플롯 생성을 위한 고성능 SSD의 시가 마르리란 건 그 모두 뻔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로또 용지를 많이 보관하려면 보관함의 크기도 커야 돼요. 플롯 파일을 보관할 하드디스크가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로또 용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 사용자들은 이 보관함의 크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치아코인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총량은 3엑사바이트로 고화질 영화를 약 15억 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용량이 오직
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하드디스크 부족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편은 아니지만 16TB 이상급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중심으로 품절되는 사례가 조금씩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치아코인 채굴에는 고성능 다중코어 CPU가 필요합니다. 로또 용지를 만들 때 사람 한 명이 만드는 것보다 여럿이 동시에 만드는 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롯 파일을 만들 때 CPU의 코어가 많으면 플롯 파일을 한꺼번에 병렬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어 수가 많은 AMD 다중코어 CPU의 경우엔 치아코인 농사꾼들 사이에서 국민 옵션이라며 입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답니다. AMD 칩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최근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또다시 CPU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고용량 램도 필요합니다. 플롯을 만드는 연산 작업에 램이 사용되거든요. 플롯 하나당 대략 3에서 4GB의 램이 필요하고 앞서 설명한 16코어 CPU를 동원해 플롯을 16개 정도 병렬로 만들어낸다 치면 최소한 이 작업에 48에서 64기가 정도 되는 램이 필요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램값 역시 고공행진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게 끝이냐? 죄송합니다. 더 있습니다. 하드나 SSD가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포트가 많이 달린 특정 메인보드나 케이스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드를 여러 개 달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난 몇몇 PC 케이스들은 이미 품절과 재입고를 반복하고 있죠. 정리해볼까요? 치아코인이라는 친환경 컨셉의 코인을 채굴 아니 농사짓기 위해서는 고용량 램과 다중코어 CPU를 장착한 메인보드에 초고사양 SSD와 초고용량 하드디스크를 달아놓은 뒤 그 부품의 수명 한계까지 달아먹어야 한다. 글쎄요, 이건 그래픽 카드만 안 쓸 뿐이지 사실상 PC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들을 품절 평준화하는 코인 아닌가요? 이런 지구적 낭비를 우리 인간은 과연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끝. 저라면 하드디스크 주식업체를 살 것 같습니다.